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류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구현한다는 등 더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접근하여 더 값진 경험을 쌓아 올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의 교육 현장을 만나봅니다. 올해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초를 학습해 자율주행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건데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빨간 신호등일 때는 멈추고 초록 신호등일 때는 앞으로 가고 앞에 뭐 사람이 있다거나 동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멈추고 또 이제 정지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있을 때 그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야. 먼저 학생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카메라. 그렇지, 카메라야. 카메라에다가 우리 아까 인공지능 기술을 달아놔야겠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카메라로 교통 표지판의 그림을 인식시키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원리를 배워보는데요. 등을 거의 잘 보고 있지. 원래 인공지능이 이런 블록 코딩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 프로그램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 모듈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블록을 쌓아가며 알고리즘의 원리를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블록 코딩으로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직접 설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상 속에서만 있던 저런 자율주행차가 일어나니까 신기하고 멋질 것 같아요. 이 코딩 같은 걸로 이런 화면 속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생활화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있다. 차가 보인다. 자, 멈춰봐요. 아이들이 설계한 자율주행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넣은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데요. 보행자가 98.6%로 자기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가 멈추게 된 거야. 이러한 코딩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 사회에서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아이들의 능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해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능력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늦은 밤 제주 시내 중앙여고에서는 특별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거점 학교로 선정된 이 학교는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오기도 하고 특강을 직접 많이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도 다른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찾아서 듣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관심도는 매우 매년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분석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제작할 건데 데이터의 문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학생들은 몇 주간에 걸쳐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하고
오늘은 수집한 데이터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이용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카페인 스타벅스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 격차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지도에 나타내서 보면 지역 격차 문제가 얼마나 심한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화장실 위치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본 다음에 이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실행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가 됨으로써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을 이제까지 같이 해본 겁니다. 정말 원하는 거는 노인이나 어린이, 어린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해서 뭔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그런 환경 시스템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제 소리 같은 거를 사람의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컴퓨터 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은 AI를 경로 찾기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이미지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What we really need to be teaching is the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that the students developed. The ability to look at a problem and break it down. The ability to manipulate and understand how writing an algorithm can be impacted upon the speed and the storage of the computer. 과연 컴퓨터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저것 좀 리서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실제로 프로세스 하는데도 100만 번 정도 이제 분석을 통하여서 예측을 모델을 나타내는 건데 시간도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뭔가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직업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석,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왔고요. 컴퓨터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AI와 관련된 실험 주제를 선택해 연구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나시윤 학생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본교의 전기 사용량 예측을 주제로 소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접한 기숙사 학생들도 뭔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실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실천을 해주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할까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와 습관을 기르는 것. 사용자가 아닌 개발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